인생 스토리, 꿈은 이루어집니다. 17세 소녀 부산 이야기. 관광버스를 타고 소녀는 부산 친구 범인동에 있는 기숙사에 도착하였다. 17세 소녀, 평생 처음 가족의 품을 떠났지만 공부의 꿈을 이루어야 했기에 슬픔을 이겨내고 울지 않았다. 기숙사에서 방을 배정받고 먼저 있는 언니들과 5인실 기숙사 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다. 기숙사 식당에서 선생님이 주신 스푼으로 줄을 서서 밥을 타먹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맛이었다. 소녀는 매점에서 파는 땅콩 샌드위치로 허기를 달래며 기숙사 생활에 적응해갔다. 다음 날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공장 옆 건물에서 한 달 동안 직업 훈련 과정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함께 미신 기계에 사용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친구들과 소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난 2월 초 설날 명절이 다가와 소녀는 보고 싶은 가족과 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불량 처리되어 얻은 신발을 선물로 챙겨 고향에 다녀오게 되었다. 고향에서 돌아와 명절을 마치고 부산에 내려온 소녀는 공장에 투입되어 본격적인 부산 공장 생활을 시작하였고 소녀가 맡은 업무는 미신사 보조 업무였다. 미신사 보조 업무를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시작된 것이다. 소녀와 친구들은 공장 생활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다. 신발 만드는 공장이라 본드 냄새에 머리가 너무 아팠고 저녁때가 되면 본드 묻은 손은 부르텄고 본드 냄새에 취하였다. 소녀와 친구들은 지쳐갔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서로 안고 울며 어떤 친구는 공장으로 데려고 온 선생님에게 항의하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친구들은 울면서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소녀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소녀는 외로움을 달래며 기숙사 언니들과 주말에는 시간을 보내며 공장 언니가 살던 바다가 보이고 해가 보이는 부산 초량동 자취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두 달이 되어가는 2월 말 소녀도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시골 목사님께 돈을 빌려 시골 학교에 등록금을 내셨다는 소식이었다. 어서 와서 입학식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셨다. 소녀는 지금도 엄마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 눈물이 난다. 소녀는 엄마의 강력한 권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여고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 편은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